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적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금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흐르는 물은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근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그 진펄과 갯펄은 대살아 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 어제까지 어제 36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교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대로 우리가 성교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교요, 전도요, 언약의 요정 속에 있습니다. 일 속에는 성령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속에 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 받을 거고 우리 렌넌트들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우리 렌넌트들이 앉아 있는데. 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 랩니트들이또이 언약의 밧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36년 전에 10월 1일날 이렇게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뭘로 개척의 참 시작하셨냐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 역사요. 내가 어떤 일이 일날지 바울이 로마복음말을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가 너무 넘쳐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느냐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성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 예원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원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하나입니다. 맞죠? 예원교회의 당은 이 건물이지만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원어적인 유앙결리원에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전쟁. 사단의 아버지였던 그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 도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군함께서 말씀 안에 훈련 받아야 되고 보고만에 뿌리를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학교의 현장에 있던, 직장의 현장에 있던 문제 앞에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단은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삼칠오천 종족을 살리고. 나이가화락하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에스게에서의 47장은 에스게 선지자에게 보여준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생활 포로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겠다 그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읽었던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인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주변과 또 모든 사막도 생명이 넘쳐나게 만들고 죽은 바다도 하나님의 다시 살려내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대 생 명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사도행전 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행장 8절 말씀.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만나고 정말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가 부활을 봤지만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죠?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이 사도행전 8절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신 돼서 오시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세상 거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하는 것들이 일으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누다며 1 2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늘 나중심, 물질중심,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죽었던 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봐도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모든 지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 있고 영생이 들어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원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는 육신적인 거, 소론적인 거,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위에서 살아가기로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성삼이 하나님이 있지 않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다니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된 일곱 가지 신문과 군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든 배고픔,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아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어떤 시험? 배고픔을 알고 "야, 이돌 갖고 떡을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복봉 사장 사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어. 너희가 배고픈 것도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하지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말씀으로 싸우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이 성전 꽃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우리도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가 이, 이 수준밖에 안 돼?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이런 문제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짜잔한 거보여주시 없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은 칠절에 맡아보고 사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싸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그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함력할 소원을 일으킬 서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단이 끝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부귀용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닌 시간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엎드리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먼트들은 학업이 우리 애먼트들의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기를 원하고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이 올때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고 하나님만 성길 쪄다 하고 송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꺾여주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 질실수도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열서 2장 1 0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락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심령이, 나의 시간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흘러나와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늘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염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단도 다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듣고 있고. 그래서 말은 창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내 입술에 있어야 우리 랩맨테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 있어야 그 입술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3절에 5절에 보면 이 물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그러면서 세, 헤엄칠 만한큼 넘쳤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날마다 내가 발목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발목 은혜가 아니라 무릎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리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일평생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훈련 속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일 속에 들어가서 이삼7가오층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을 원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입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수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생명수의 특징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강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강 안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오부까지도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경고한 망대, 하나님의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빛의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워져 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지금 다 두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리스가 도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매주의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를 택하였다. 뭐 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나다. 히브로로 랍파 찢어진 것을 깨매어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넣다. 원래 회복하다. 창세기 3장으로 무너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삶의 모든 우리의 가문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왔던 습관과 체질과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정신과 마음과 모든 삶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그 축복이 계십니다. 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직장 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고, 2, 3, 7, 5천 정도 나와 가문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부신 현장을 살리는 바로 전도와 성교의 미션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별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적 선지자, 에레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는 어떤 별칭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도님들, 우리 랩멘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언약의 이렇게 우리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떤 별칭이 있기를 소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별칭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저는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이 생명의 능력이요 모든 문제 해답되신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교회. 우리 예언의 교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명수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절대 제자로 오늘도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는 현장 여러분이 보이지는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나라 이사람들 만국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생명수 넘치는 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